저는 오픈런 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 어떤 문제 답지도 없이 오로지 저만의 파인딩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사람들이 차차 많아지고 함께 운동하는 지인분들도 도착하시면 저는 갈 준비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클라이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산대 웨이브락에 갈 겁니다. 지난 방문이 1월 1일이었으니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뭔가 명절 친척집 같은 암장이네요. 새마음 새뜻으로 갔던 1월 1일에 저는 갈색들도 근근히 불고 있군요. 핀 마이크를 사서 테스트한다고 달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낑낑대는 소리만 담겨서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와! 우와 노래... 아니 왜 노래가 안 나와 씨 사람 민망하게 저의 웨이브락 부산대 점은 뭔가 여름하면 생각나는 곳입니다. 아 그래놓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참가해서 가방을 받았었군요. 그 가방 아직까지 잘 사용 중입니다. 겁나게 튼튼하거든요. 저는 오픈런 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오픈런에 아무도 없는 암장의 풍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치 졸부가 되어 이 암장을 통으로 빌린 느낌이 들어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에 답지도 없이 오로지 저만의 파인딩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팩트로 꽂히는 저의 수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사람들이 차차 많아지고 함께 운동하는 지인분들도 도착하시면 저는 갈 준비를 합니다. 암장 오픈이 10시라면 저는 7시에 일어나 집에서 간단히 몸을 풀고 암장에 도착하면 거의 바로 최선을 다하여 매달립니다. 마치 대회에 참가한 선수처럼 본신의 힘을 다해 달립니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5시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일 이용도 하고 주말 오후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황금 같은 주말 오후 쑤시는 삭신을 의자에 앉혀 밀린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암장들은 각 벽마다 이름을 붙이고 일정 기간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세팅을 하는 게 유행입니다. 이곳 웨이브락 부산대점은 비숍벽과 버터밀크벽, 아이스버그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날짜를 보니 가장 최근 세팅된 곳은 버터밀크 벽이네요. 그럼 오늘은 버터밀크 벽을 힘차게 모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의 마음은 새로 세팅된 벽도 다 풀고 나머지 벽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풀어봐야지 란 욕심 가득가득한 마음이지만 짐 정리를 할 땐 누구보다 겸손한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 클라이머는 흔하다면 흔한 정록 세력자입니다. 색깔 구분에 약간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회색깔 홀드만 찾아야 합니다. 흰색도 아니고 수많은 초크가루로 위장한 빨간색 홀드도 당연 아닙니다. 오로지 회색 홀드만 찾아서 등반을 해야만 하지요. 주객이 전도된 격이긴 하지만 우리의 수많은 인스타 클라이머들은 규칙을 참 잘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멋진 등반 영상을 업로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인스타 클라이머들의 최악의 상황은 완등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신명나게 탭을 해대며 올라가서는 완등을 했다며 세상 해맑게 웃는 영상 속의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첫 번째 문제 시작입니다. 까다로운 스타트는 왼발 톡을 걸어 얼굴만 위에다 걸어 스타트를 해줍니다. 곧바로 왼손 언더클링을 뜯으며 잠깐 동적인 멋진 무브를 생각했지만 뚝딱이에겐 어림도 없죠. 바로 합손. 이 아니라 홀드가 코앞에 있었네요. 하하. 제가 잘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홀드 잡기. 편히 몸을 세우며 다음 홀드를 제압. 하지 못하고 손을 바꿔 진행해 봅니다. 알 수 없는 요상한 밸런스에 허둥대다 운 좋게 왼쪽 벽을 높게 밟으며 올라설 수 있었고 밟고 있는 홀드와 같은 요상한 홀드를 사이드로 뜯어주며 블래깅으로 몸을 고추 세우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체중을 쏟아주어 천천히 진행해주면 완등입니다. 언제나 첫 도전은 값집니다. 오로지 딱 한 번만 주어지는 플래시의 기회는 조용한 주말 아침 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하지요.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갈색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플래시를 했고 그 다음 갈색 문제도 너무 쉽게 플래시.
뭔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헐렁거리는 콧구멍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이런 날은 적당한 웜업으로 몸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늘 흰색 문제도 다 풀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온몸이 혈액순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벌렁거리는 콧구멍을 잠재우기 위해 홀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절간에 스님이 낙엽을 쓸듯이 홀드를 쓸어주며 머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란슬리네. 이 문제는 검정 홀드의 흰색 난이도 문제입니다. 갈색을 트리플 킬한 곳에 자리한 흰색 문제의 검정 홀드는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두 개의 왕따시만한 볼트 구멍을 막아놓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군침이 싹 돌은 저는 냉큼 홀드로 달려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저 큼지막한 볼트 구멍에 엄지를 쑤셔 넣을 생각을 하니 다시금 콧구멍이 벌렁거렸습니다. 백일몽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도 다시 올라갑니다. 오른손 홀드가 좋아서 히룩이 걸릴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역시 무부치지가 아니었는지 노란색 홀드에 탭이 나버리네요. 잠깐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냥 핀치를 꽉 잡고 가야겠어요. 여기엔 좋은 팁이 있습니다. 실은 사람을 상상하세요. 핀치 홀드가 그 사람의 모가지라고 생각하고 잡아 뜯으십시오. 성공했습니다. 다음 홀드도 슬로퍼라 조심히 오른발을 스타트 홀드에 살짝 찡궈주며 합선을 해주고 오른발을 올리면 드디어 볼트구멍이 아니라 사이드 홀드가 보입니다. 검지? 중지? 아니 엄지도 느낌이 없습니다. 아... 이 바보 오른손 먼저였네요. 이 정도로 바인딩이 안 된다면 제가 풀 감량이 안 된다는 느낌이 쎄하게 밀려옵니다. 이번엔 오른손을 먼저 뻗어보는데 생각보다 홀드가 멉니다. 따닥인가가 아니라 왼손을 푸시 느낌이 날 정도로 밀어주니 그제서야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낚인 겁니다. 저는 큼지막한 볼트 구멍 두 개라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된 파인딩도 안 된 채 홀린 듯이 붙어버린 저란 물고기를 세터님이 만약 보신다면 싱싱하게 파닥거리는 활어 한 마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또 오른손 홀드와 왼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제압한 저는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똥꼬쇼를 하는 와중에 떨어지며 깨달았습니다. 헤드. 네, 죽은 겁니다. 가 아니라 데드포인트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무슨 다단계 말단 직원도 아니고 문제마다 구간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일일이 쩍쩍 찍어 맛보고 있는 매일 클라이밍입니다. 탑도 멀게만 느껴지네요. 이럴 땐 왼발 드롭니로 벽에 촥 붙어서 최대리치 뽑기. 간신히 완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잡힌 어망에서 탈출한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잡혀버린 것입니다. 이벽이 아니었어요. 뉴 세팅이 이벽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분명 가장 최신 날짜가 버터밀크 벽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아이스버그 벽이 최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버그 걸렸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스케줄표는 뭐지? 어쩐지 홀드 상태가 이번 주에 세팅되었다기엔 너무 떡이져 있었는데 그저 장사가 잘된 암장이라 그렇구나 했던 것이 폐해입니다. 이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암장 방문 시엔 뉴 세팅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답안지 없이 나만의 무브로 푸는 재미에 성취감을 느끼는 인스타 클라이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젠 클라이밍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 자칭 운동 유튜버로서 최대한 뉴 세팅을 풀어야 하지만 편집해서 올릴 즈음까지 그나마 살아있는 문제라도 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관심도가 최하치로 떨어지고 수많은 베타가 나와버린 문제들을 푼다고 한 시간이나 지나버린 상황.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아이스버그벽 붓기. 빠르게 초록색 홀드의 갈색 난이도 문제를 세상 추리하게 루트 파인딩 해줍니다.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부끄러움은 저의 몫입니다. 그렇게 시작. 저의 문제 프리스타일은 상당히 정적입니다. 잡고 있는 홀드와 밟고 있는 홀드들을 체크하며 다음 홀드를 체크하고 혹여나 발홀드에 탭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잘 체크하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정적인 무브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플래시에 대한 로망은 있어서 언제나 첫 시도에는 전력을 다하는 편이지요. 이 문제도 갈색 난이도인데 그렇게 나쁜 홀드는 없네요. 슬로퍼들도 괜찮은 방향이고 곳곳에 크림프 홀드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쉬어가며 진행하기 편했습니다. 다만 발 홀드들이 종종 다른 문제의 큰 홀드들에 가려져서 잘 외우고 등반해야만 했고 떨구고 있는 발에 홀드들 대비 안 나게 조심히 타기만 한다면 무리 없이 완등입니다.
이거 이거 오늘 붓는 갈색마다 지금 플래시란 말이죠. 벌렁거리는 콧구멍을 너무 자주 진정시켜야 하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흰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타트는 두 개의 볼륨홀드로 인해 루프 느낌이 납니다. 다리 쫙 찢어서 왼쪽으로 이동. 손과 발이 가까워서 힘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도 단신의 메리트를 살려 뻗어봅니다. 작은 클링 홀드를 잡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네, 손이 바뀌었습니다. 왼손으로 잡고 진행하니 슬로퍼도 나쁘지 않습니다. 천천히 팔을 펴주고 자세를 낮춰주며 스타트 볼륨에 붙은 발 홀드를 밟고 발 홀드를 밟고 토우까지 걸어주니 합손이 됩니다. 슬로퍼에 붙은 피스 홀드를 왼손으로 고쳐잡고 진행. 뚜껑 달린 크림프 홀드도 좋습니다. 합손까지 진행. 살짝 런지 후에 뒤로 크게 걸어서 다음 매크로를 제압. 여기가 크럭스인가 봅니다. 다음 매크로까지가 상당히 멉니다. 손 홀드는 좋아서 랩으로도 말아잡고 발을 보내보는데 한단네요. 젠장. 세 번째 도전입니다. 초반 좁은 구간도 혈혈 단신인 제겐 유리한 구간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구간은 없어 보이는 단내가 풀풀 풍기는 문제입니다. 크록스 부분도 발보다 손이 먼저 가면 될 것 같고요. 싸가지 없게 발을 먼저 내밀어서 떨어진 겁니다. 이번 트라이에선 아주 공손하게 손을 내밀어 봐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런지 후에 힐훅으로 높게 잡아야 되는 매크로 홀드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런지할 때 힘을 최대한 이용하여 부드럽게 다리로 올려주면 정말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매크로로 진행할 때도 도관이 빠지게 힐훅 힘만으로 올라타려 하지 마시고 왼발 벽 엄청 잘 밟히니깐요. 벽을 밟아 올리는 힘으로 올라타시고 힐훅은 잠그는 식으로만 사용하시면 우리의 소중한 무릎을 지키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낙보기에도 매크로 홀드도 랩으로 말아 지니까 엄청 좋아 보이지요? 좋습니다. 왼발 디뎌주며 최대한 공손하게 손을 내밀어 보니 탔습니다. 잡은 매크로 홀드가 잡힌 방향대로 당길 수만 있어서 밸런스를 잡기가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이때 과감하게 탑 홀드로 뛰는 용사분들은 정말 멋쟁이. 데졸버의 동작인 무브가 젬병인 저는 최대한 홀드를 더듬으며 밸런스를 찾아서 왼손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옆에 붙어있는 흰색 홀드에 흰색 문제를 붙어보겠습니다. 옆에 빨강 친구만큼 달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루트를 보니 무브도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진행시켜. 영차. 각진 볼륨 홀드에 올라타서 다음 홀드를 보니 정말 까마득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괜히 애꿎은 발 홀드도 한번 만져보고요. 아, 역시나 뛰어봐야겠다 싶어서 냅다 뛰기는 해봤습니다. 뛰기는 해봤습니다. 히룩이나 발재밍 등 최대한 짱구를 굴려봤습니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갈색 풀기. 역시 흰색 난이도는 어렵네요. 이럴 땐 난이도를 한 단계 낮춰서 문제를 풀어준 다음 다시 올리는 방법을 요즘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갈색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각진 볼륨 홀드와 옆에 매크로에 초크가 떡이져 있고 다음 홀드들은 상대적으로 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저곳에서 무슨 난리가 나긴 하는가 봅니다. 예, 왼발 홀드가 높긴 하지만 올라타지기만 하면 오! 버티겠는데요? 딱 한 구간 타겟팅이 있다고 시도 횟수가 이렇게나 많아지네요. 대회라면 역시나 못 풀고 보내줘야 되는 문제였겠습니다. 얼마 전 웨이브락 대회를 하고서 느낀 점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꾸준히 지키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문제든 한 번에 푼다는 마음으로 그냥 붙어보는 시도가 아니라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등반을 하니까 무브가 좀 소극적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초등을 하려면 역시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일단 잘 만들어져야 되긴 하겠지요. 루트 파인딩 잘 합시다. 똑똑한 사람이 등반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흰색 홀드의 흰색 난이도 문제로 돌아온 저는 표정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시간상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멀리서 오신 고수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무브를 깎는 장인의 마음으로 탑 전까지는 갔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지. 열도 가자. 물도 좀 마시고 물도 좀 마시고 쉬어야 돼. 잠깐 쉬고 와서는 2시가 넘은 상황이라 얼른 뉴 세팅 벽에 남아있는 갈색 문제들만 모두 풀어보고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흰색 홀드 문제는 정적인 무브뿐이라서 그런지 한 번에 풀었네요. 지난 웨이브락 남천점에서도 느꼈는데 여기 부산대점에서도 느낀 점이 생각보다 띠띠 다이나믹한 문제들만큼 자연바위 느낌이 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항상 만족스럽게 일을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홀드 문제에 시간이 갈려들어가며 3시가 가까워졌고 점점 인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다가 생각난 일인데 제가 부산대점을 잘 찾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일 이용을 하면 오전에 와서 해가 떨어질 정도로 타다가 백가죽이 등짝에 붙으려고 하면 집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을 갔다가 오후 3시쯤 부산대점에 왔었던 일이 있었는데 마침 뉴세팅 직후였어서 인파가 엄청나더라고요. 천장에는 초코구름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뭐 저는 늘상 그렇듯 의식하지 않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몸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몸풀기로 몇 번 붓고 다시 붙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 와중에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공이 풀리는 느낌도 들고 오 혼절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암장에 온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제 모습을 본 자기님이 제 상태가 이상하단 걸 느꼈는지 저를 끌고 나왔고 집에 와서야 괜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제 예상에는 항상 아침부터 와서 사람들이 그라데이션으로 많아졌다가 저녁 시간에 빠져나가는 인파와 함께 저도 집으로 갔었어서 몰랐었던 거고 갑자기 수많은 인파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공황이 살짝 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 전에는 미어 터지는 웨이브락 볼더 나이트도 재밌게 치르고 왔기에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난 썰을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 갈색 문제입니다. 첫 시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붙어보는 시도가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붙은 저는 아니 솔직히 저 때는 붙는 게 크럭스인 상태였어서 더욱 최선을 다했기에 완드까지 2분가량 벽에 붙어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에 엉덩이가 따끔따끔하게 등반을 했습니다. 문제가 요상했던 이유는 무브 치즈가 지금 왼발을 걸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 홀드가 알고 보니 코디로 지나가는 무브였더라고요.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거기다 벽 너머로 탑홀드가 있어서 반대벽에서 등반하는 사람과 눈빛 교환도 할 뻔했어서 이래저래 인파가 많아지면 얼른 집에 가야 될 시간이긴 합니다. 예예. 얼른 슈에이트 무슨 맛으로 뿌릴지 고르고 팍팍팍 갈겨준 다음 지인분들 한 분 한 분도 놓치는 일 없게 인사드리고 암장을 나섭니다. 세팅 직전 주도 아니라는데 정말 클라이밍 인구가 많이 늘은 걸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클라이밍 인구가 계속 많아져서 동호인 대회들도 많이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단 행복한 망상에 빠져봅니다. 밖으로 나오니 정말 덥습니다. 암장을 시원했는데 진짜 클라이밍 극비수기란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네요. 우와 살수차가 다 지나가고 무슨 일입니까 이거. 쓰러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으로 가서 편집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두서없어지는 제 영상을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